2013년 불교신문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는데요. 불교신문에 나온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했다던 그들, 불교를 왜 떠났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저명 인사들이 불교를 떠나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원로 코미디언 남철 씨가 2013년 6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찰에서 공연을 하는 등 불교와 가깝게 지내온 그는 말년에 기독교를 믿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종사진의 십자가와 윤성로 성도라는 문구에는 불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남씨의 불심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 다만 병고와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 앞에서 결국 절대자에 의탁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불자 유명인들의 기독교 개종 소식이 이따금 들려온다. 인생에서 커다란 시련을 맞았을 때 내리는 결정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그는 종단의 대소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불교계에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2007년 사찰에 대한 국고보조금 편법지원 혐의로 구속되고 신정아 항명 위조 사건에 연루돼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불심 대신의 위상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석방 후 두문불출하던 변 씨의 거취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모 주한지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기독교로 개종해 서울 강남 화평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은 불자들에게 잠옷 충격이었다. 그가 교회에 몸 남은 때는 2009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 한 달 뒤라는 점은 단순히 우연이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1월 타계한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개종도 눈에 띈다.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박태준 전 회장은 대선 직후인 1993년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로 무려 3년 6개월간 해외를 떠돌았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그해 9월 어느 일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나 최근 들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친지들에게 보내 개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측은의 전언을 실었다. 그는 이후 유력 인사들을 전도하며 명망 높은 기독교인으로 변모했다.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엄중화 씨의 개종도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서울 묘각사에서 신행 활동을 하던 모범적인 불자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수님과도 친분이 깊다. 하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불교와의 인연도 멀어졌다. 2008년 1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마음이 아팠다던 온누리교회에서의 간증에는 절절한 심정이 엿보인다. 신이라는 절대관념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치명적인 유혹이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은 현실이 춥고 외로워졌을 때 강력한 유일신을 보유한 기독교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그들의 옆엔 반드시 목사나 장로가 있어 진심으로 위로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게 동일한 패턴이다. 유독 연예계에서 기독교가 강세인 이유는 특유의 공격적 선교와 함께 교회가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문화 행사가 월등히 많은 관계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끼를 발휘할 기회가 많고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은 교회에서의 공연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는 교리에 대한 냉철한 비교 분석보다는 인간적 끌림에 의해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